오늘 하루를 특별히 살아낸다면 인생이 특별해집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나만 탄탄하게 채우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말들은 모두 이분의 명언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이분의 열정 덕분에 활활 타오를 것 같습니다. 새 앨범 초대석 윤호윤호 씨와 함께합니다. 제가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단언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형 윤호윤호 씨 모셨습니다. 자, 카메라 보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동방신기 윤호윤호입니다. 여기 나와서 기쁩니다. 네. 야. 게스트 올 때 한 번도 와 이런 효과음 안 넣어주더니. PD님 감사해요. 네. 우리 PD가 아까 밝혔어요. 카시오페아 출신이라고.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저 깜짝 놀랐는데 우리 팀에 제작진이 3명이에요. 네. 2명이 카시오페아예요. 아 아까 작가님. 네. 그래서 저 좀 좀 당황했습니다. 아니 다들 떨려하길래 아니 프로답게 하자 우리 했는데 윤호 형을 실제로 처음 본다고. 심지어 저 밖에 작가님은 공연을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콘서트를. 아, 공연이요? 네, 성인이 되고 나서 콘서트를 갔었다고. 우와. 네, 울기 직전이라고. 네. 아니 사실 지금 스케줄이 너무 많잖아요 윤호 씨가. 네네네. 어쨌든 네. 어때요 요즘 좀 힘드시지 않으신지? 솔직히 체력적으로는 네. 좀 약간 피곤함이 좀 있긴 있는 건 사실인데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그런지 좀 재밌어요. 아 힘이 나는구나. 네. 아 근데 너무 인사를 많이 드렸어요. 저랑만 해도 지금 세 번째 네네. 이번 활동에 하는 거니까 네. 어떠세요? 좀 저랑 이렇게 세 번이나 만났는데 조금 막 좀 이제 그만 보고 싶다든지. 네. 아 전혀 그런 거 없고 네. 사실 무엇보다도 약간 딘딘이랑 함께해서 네네. 제일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의지도 많이 되고. 저는 네. 이번 활동을 같이 하면서 제 활동은 아니지만 윤호 씨 활동을 제가 같이 하면서 이번에 확실히 윤호 형이 사회에서 만난 친구 중에 내가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윤호 형에게 항상 형이 길게 문자가 와도 항상 길게 답장을 합니다. 네. 맞아요. 자 김환희께서 환희님께서 딘딘 DJ와 윤호 씨 케미 너무 좋아요. 두 분 나오는 방송 다 너무 재밌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까지 편해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진짜요. 네. 김이슬님께서 펄레드 풍선 들고 열심히 흔들었을 때가 10대였는데 지금 20대 후반. 근데 윤호 오빠 왜 안 늦는 거예요? 내 세월만 흐르나 봐 해주셨는데 참 근데 안 늙어요. 저요? 네. 아 오늘 약간 부었는데? 진짜? 네. 아니 근데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세월이 어쨌든 조금 흐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데뷔했을 때는 약간 제가 좀 나이 들어 보였어가지고 아 약간 그때 노안 약간 남자다움이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런 친구들이 좀 더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나이 한 5년 지나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이랑. 아 그래요? 네. 관리해야죠 열심히. 아 팩 많이 하잖아요 팩. 최근에 팩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관리 받는 걸 잘 모르니까. 그치. 아 바로 본론부터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에 윤호윤호 씨의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 형 앨범 나오자마자 제가 또 바로 라디오에서 틀어달라고 했는데 오늘은 직접 왔으니까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런 멘트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네네. 원래 대본에 있는 대로. 하지만 지금 많은 라디오 방송을 출연을 하시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좀 대본을 좀 내려놓고 야 역시 딘딘 좀 편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뭐 앨범명이 누아르예요. 네. 많은 영화 장르 중 왜 하필 누아르를 선택했는지 이런 거 많이 대답했잖아요. 아 그쵸. 모든 트랙 각각 포스터 뮤비가 따로 있다는 게 새로운데 이건 누구 아이디어? 이거 다 했잖아요. 아 했어요. 네. 아 역시 딘딘 잘한다 역시. 저는 그래서 사실 네. 제가 신곡이 나와도 다른 라디오 가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게 싫었어요. 네. 좀 윤호 씨가 좀 하고 싶었는데 네. 못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아. 왜냐면 질문에 없었거나 좀 못했던 이야기들을 차라리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예산이 네. 진짜 많이 들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사실 평상시에 앨범이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좀 더 아니라 거의 좀 정도. 그러니까 뮤비를 네. 일단 다 찍었고 네. 근데 사실 그 뮤비가 무슨 라이브 클립 이런 게 아니라 네. 완전 뮤직비디오로 다 찍었잖아. 네. 하나는 거의 영화고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컴백쇼 네. 그거를 잠실 그 또 경기장 빌려가지고 네, 빌려가지고 그리고 저는 진짜 나오는 걸 다 보잖아요. 네. 와, 저 이 형이 무슨 생각으로 아니 이걸 오케이한 SM도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동방신기구나 역시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회사에서 좀 어쨌든 좀 예산 버짓이 크잖아요. 네. 근데 이걸 다 윤호 씨 아이디어였잖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회사에서는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에는 네. 이게 가능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근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위의 스태프들이 이번에 너무 고생했거든요. 그럴 것 같은 게 막내들 너무 바쁘니까 지금 네. 같이 아이디어도 주고 받고 네. 이렇게 누아르를 완성하기까지 스태프들의 노력이 되게 컸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저희 이수만 선생님께서도 되게 뒤에서 네네. 묵묵히 버텨주시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렇게 또 진짜? 믿어주시니까 너 아이디어 좋더라 이렇게 해주시니까 근데 약간 거기서 근데 그거는 꼭 찍어야겠니 뭐 이런 이야기 없이 되게 쿨하셨어. 진짜. 네. 아 재밌겠네. 네가 아티스트로 있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네라고 좀 믿어주셨어요. 네. 혹시 그러면 냈던 아이디어 중에 혹시 거절당한 건 없으신지? 사실은 이제 원래는 쇼맨이라고 네. 그 쇼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찍는 그 컨셉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거는 이제 좀 더 나중에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저번에 트루컬러스도 있었고 이번에 누아르였잖아요. 근데 제가 세 번째까지 미니 앨범 3집까지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이미 구상이 다 돼 있어. 네, 쇼를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까지도 계산이 끝난 다음에 역으로 이렇게 역계산으로 이렇게 일찍부터 낸 거거든요. 그럼 이미 지금 미니 3집에 대한 생각도 다 있네요? 네, 기본은 돼 있어요. 네, 그러고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진짜. 네. 아니 손은지 씨가 이 정도면 사비 들었을 것 같은 느낌도라고 하는데 아니 진짜 네. 나는 네. 왜 형이 대단하다고 느꼈냐면 네. 내가 여태까지 본 어떤 앨범보다도 공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진짜로 이거를 오케이 나 진짜 너무 신기한 거 이 정도면 거의 한 회사에 1년치 예산을 다 쓴 거거든요 제가 볼 때 본인의 사비가 뭐 투자된 거는 없고 일단은 원래는 안 됐으면 제가 제 사비라도 투자를 할 진짜?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밌었던 거는 생각보다 그 예산이 너무 엄청나진 않아요. 엄청난데 예상보다 엄청나지 않고 그거를 좀 영리하게 2천억까지는 아니구나 우리 지금 1800억에서 2천억 얘기하고 있었거든 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다만 이제 되게 실력 있고 좋은 감독님들 이제 같이 작업하신 분들 거의 6명 연출 이제 윤호 슈까지 합치면 7명이신데 이렇게 좀 재능이 있으신 분들과 이렇게 약간 팀플레이로 했구나 네. 근데 각자 또 프로덕션도 좀 다르면서 같은 데는 또 같이 하면서 아니 진짜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왜냐면 최윤서님도 예산 진짜 궁금했어요라고 해주셨고 윤여경 씨도 어쩐지 퀄리티가 돈 냄새가 자본의 맛이 너무 맛있었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전 이 앨범이 진짜 플렉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자켓도 사실 자켓 버전이 되게 다양해요. 지금 다 제가 이게 두 버전으로 끝나나 이럴 정도로. 자켓 버전이 한 4개 정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미공개로 아직 갖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제가 일단 갖고 있는 건데 원하시면은 이거를 미니 3을 내고 나중에 다 합쳐서 트루컬러스부터 합쳐가지고 정규로 하나 내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이제 미니 3집에 이제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궁금한 게 이 앨범 준비 기간이 총 어느 정도였어요? 누아르만 따졌을 때는 사실은 1년 좀 더 걸렸어요. 1년 한 2, 3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안무며 이거 영상 찍는 기간이며 뭐 아이디어 회의며 난 진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사실 그 전에 이제 이 전에 앨범도 막 형이 준비하는 과정을 저한테 막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번 건 진짜 다 찍었잖아요 영상을. 이거를 난 요즘 매일 궁금한 게 뭔 줄 알아요? 어떤 거요? 형이 이제 윤호 씨가 저한테 이제 막 뭘 할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보내요. 이제 뭐가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이미 봐요 그걸.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냐면
이 인간이 얼마나 더 하나 보자 뭐가 더 나오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네.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궁금합니다. 정윤아 씨가 뮤비 6개 다 찍는다고 했을 때 창민 오빠 반응은 어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은 창민이는 처음에는 몰랐었을 거예요. 어. 왜냐면 제가 기획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상을 못할걸?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게 기획을 하는 거랑 이래 실행시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쵸, 진짜 그쵸.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영리하게 좀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그래도 창민이는 되게 수고했다는 말을 많이 해줬어요. 네. 이번 앨범 발매하고 네, 진짜 형이 좀 DNA까지 갈아서 준비하는 게 보인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몸 건강 좀 챙겨야 되는 나이인데 진짜 너무 너무 열심히 했어 이번에. 네. 네. 자 혹시 앨범 준비하면서 네. 이제 정말 수많은 앨범을 냈잖아요. 네. 데뷔하시고 나서 네. 좀 징크스 같은 게 있나요? 약간 뭐 이러면 좀 아 나한테 좀 이런 게 있더라. 아 저는 좀 중요할 때 약간 찬물 샤워 하고 나와요. 아 중요할 때. 네.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그러니까 몸이 이제 계속 피곤해지잖아요. 공연도 많이 하고 네. 그러면은 좀 정신 차리려고 약간 좀 찬물로 샤워를 해요. 아 진짜? 무대 직전이나. 아 진짜? 네. 오히려 더 막 굳지 않아요 몸이? 아니요 근데 찬물로 하다 보면은 약간 좀 잠이 번쩍 깨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치, 그치. 아 그리고 제가 공연 특히 공연할 때는 밥을 많이 안 먹어요. 약간 뭐랄까 밥을 많이 먹으면 졸려요. 그래서 약간 건방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무대하는 내가 밥을 네. 먹으면 네. 조금 졸린 게 이건 네. 건방진 거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간 밥을 덜 먹고 하면 약간 예민해지긴 하는데 집중력이 확 올라가서 그 느낌으로 쫙 가거든요 끝까지. 형 근데 형 말고 누가 건방져야 돼? 그러니까 윤호 씨면 건방져도 돼요. 네, 건방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란 이렇게 쓰는 거다. 진짜 진정한 플렉스를 느낄 수 있는 윤호 씨의 정말 이 플렉스 하면 이제 앞으로 전 이 노래가 떠오를 것 같아요. 땡큐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me. 자, 윤호의 땡큐 듣고 왔습니다. 자, 이도영 님이 아, 땡큐. 레슨비가 비싸서 세 번째까지만 있었구나. 양모현 님이 네 번째 레슨은 언제 해 주시나요라고 해 주셨는데 네. 뭐 사실 1번 첫 번째 레슨이 좋은 건 너만 알기. 네. 2번 레슨 두 번째 레슨이 슬픔도 너만 갖기. 네. 세 번째 레슨이 일일비 안키였어요. 네, 네, 네. 원래 막 좀 더 쓰고 싶은 레슨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갈 길 가기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내갈 길 가기. 네. 근데 무엇보다도 약간 제일 여러 가지 레슨 중에 이게 제일 저다울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고쳤었어요. 일일비 안키는 약간 나 들으면서 와 진짜 이거는 레슨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승준님이 윤호의 라디오 투어 덕분에 다 챙겨 듣고 있는데 딥뮤아는 역시 다르네요. 윤호 형 동생다운 진행 너무 감사해요. 크크크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윤호 씨 나오는 라디오면 웬만하면 다 검색을 해서 보잖아요. 네네. 근데 다 똑같은 거야 질문이 뭐 같이 예능 하고 싶은 사람 누구냐? 뭐 아니면 뭐 이번 앨범의 뭐 컨셉이 뭐냐? 컨셉이 뭐냐? 좀 다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윤호 형 팬이실 거고 이제 제 팬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뭐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윤호잖아. 네. 동방신기 윤호잖아. 네. 음악 방송을 가요. 네. 그럼 진짜 한참 후배잖아요. 지금 음악 방송 하는 친구들이. 그렇죠. 거의 막 갓 데뷔한 친구들하고는 한 18년 차이 나고. 네네. 그러면은 무대 할 때 떨려요? 윤호도 떠나. 난 이게 궁금해. 근데 무대 위는 아무래도 떨려요. 진짜? 네. 왜 신곡이어서 약간 그런 신곡을 것도 공개하는 있고,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같은 업계 종사자분들이기 네. 때문에 그래도 선배로서 뭐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 나 그거 들었어. 형이 무대하면 애들이 줄 서서 구경한다며. 아 예전엔 그랬는데 요새는 시국 때문에 그래도 좀 옆에서 멀리서 떨어져서 봐주고 끝나고 나면 후배님들이 진짜 다르시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 뭐가 다르지? 그냥 열심히 하고 올게 이러고 어. 예.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리허설 때부터. 근데 떨리기는 하는구나. 예. 근데 딱 리허설 할 때가 떨려요? 아니면 딱 본방 들어가면 또 괜찮죠? 근데 카메라 불 켜지면. 저는 본방 들어가기 직전이 제일 떨리고 어. 본방 들어가면 약간 그게 재밌어요. 그 떨림이 아. 재밌어서 어느 순간 그 떨림을 즐기게 됐어요. 어. 그러면은 막 공연 같은 거 할 때도 떨려요? 네. 그래서 아. 무대 아. 처음에 아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어, 어, 어. 이렇게 소리가 나면 그때 거기서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거리는데 아, 아직도 떨리는구나 네. 형도. 그때 그 느낌을 딱 잡고 끝까지 가야 돼요. 아 진짜? 네. 저는 뭔가 윤호윤호 씨면은 안 그냥 할 줄 알았어요. 그냥. 약간 내 놀이터처럼 그냥 쓱 보여주고 가는 그런 느낌일 줄 알았어.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어. 그 떨림이라는 게 긴장감의 떨림도 있는데 기분 좋은 약간 네, 떨림. 긴장감이 약간 기분 좋음으로 어. 탁 스위칭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일단 이 땡큐 뮤비가 정말 뭐 영화다. 뭐 캐스팅 네. 자체가 일단 황정민 씨. 네. 그리고 미스터 션샤인에서 이제 아주 무서운 일본군 역할을 했던 이정현 님이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요거 액션. 네. 요거 액션 같은 경우도 연습을 또 했죠. 긴 그 엘리베이터에서 싸우는 것만 네. 해도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연습했을 것 같은데 액션 씬만 해도 어느 정도예요? 사실은 정현이 정현 씨도 되게 예전부터 운동을 좀 하셨었고 뭐 유도했었다고 네. 들었어요. 그리고 네. 이번 액션을 맡아서 해주신 분이 마녀 영화 마녀라는 영화의 액션 감독님께서 진두지휘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돈이잖아. 그것도 돈이잖아. 네. 근데 두 한 세 이 합이랑 제가 총 쏘는 신 있잖아요. 어, 가면서 어, 그 두 개 합쳐서 저 3시간 만에 끝났어요. 어 진짜? 네. 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렸구나. 처음엔 감독님이 이제 품새랑 약간 이런 거 합 보시더니 재능 있는 것 같다고. 어 역시 네. 어 광주 망치 아주 살아있구만. 어, 좋습니다. 네. 바로 네. 바로 됐구나. 그냥 딱 여기서 이렇게 가서 하는데 딱 어떻게 하면 보이는 게 딱 네. 보이는군요. 근데 끝나고 나서 저 혼자 집에서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 안 하면 다치니까. 그래 그 합이 액션 씬 같은 경우는 또 합이 중요하니까 네. 또 무기도 들고 있고. 맞아 맞아. 네. 그 이번에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은 어딘가요? 뮤비 중에. 저는 제 개인 하나 뽑기 힘든데 다 애착 갔는데 근데 아무래도 좀 미장생으로 제일 완벽했던 거는 총 들면서 액션했던 거. 아, 네. 그 장면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한 번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요. 아, 한 몇 번 정도? 한 8번? 그래도 생각보다 8번이면은 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네. 맨 마지막에 이렇게 형이 걸어가는 거 딱 이렇게 크레딧 올라가면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거의 애드립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이게 걸을 때 네. 알잖아 이게 이렇게 쭉 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 거기서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터덕터덕 걷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한 번이라도 템포 놓치면 약간 네. 되게 어색해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몰입하면서 끝까지 본 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원래 엔딩이 달랐었어요. 진짜? 좀 더 센 거였는데 이수만 프로듀서님이랑 상의를 네네네네. 하다가 윤아 네가 그냥 네 갈 길 가는 모습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콘티를 그날 새벽에 아침에 다시 바꿔서 그냥 제가 애드립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배지를 버리잖아요. 맞아 맞아. 그게 마치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명품 브랜드 그 이유가 이제는 여기 모든 거 다 받아들이고 나는 그냥 내 갈 길 진짜 갈게. 약간 이런 뉘앙스를 좀 강하게 주고 싶어서. 그러면은 이거는 비하인드지만 네. 원래 엔딩은 뭐였어요? 원래 엔딩은 제가 그 요리를 먹는 거였어요. 아 진짜? 임팩트 세게. 아~ 형님이 쓰러지시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요리를 먹고 씩 웃으면서 끝내버리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너무 셀 것 같은 거야. 그럼 좀 무서울 것 같아. 네. 어. 근데 윤호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좀 더 담담하게 자기 갈 길을 가는 게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선생님하고 회의를 하고 해서 이제 확실히 다르다. 네. 그 확실히 이수만이 선생님의 네. 눈이 다르네요. 보는 네. 눈이. 자, 송현진 씨께서 뮤비에서 윤호 오빠 러시안 룰렛 할 때 눈빛 네. 연기 진짜 보고 눈물 났잖아요 라고 네. 해주셨는데 이때 진짜 몰입했다라는 네. 게 좀 느껴지더라고. 아무래도 또 황정민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하고 리허설 딱 한 번 하고 선배님도
괜찮다고 좋다고 해서 서로가 이제 딱 했는데 합이 잘 맞았는데 감정이입이 잘 돼가지고 또 개인으로 이렇게 총으로 이제 그런 러시안 룰렛이는 각자가 또 서로 없는 상태에서 좀 땄어요. 아 진짜? 리액션을. 어, 아, 그래? 보고 이거 보고 아 이렇게 맞춰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선배님도 윤우야 힘드니까 쉬어. 그리고 선배님이 할 때는 이렇게 해서 근데 워낙 감정이 그 전에 서로 너무 잘 잡혀 있었구나. 선배님이 유도해 주신 거죠. 나는 네. 솔직히 네. 말해서 황정민 씨가 이번에 나온다고 했을 네. 때 황정민 선배님 나온다고 했을 때 조금 걱정했던 게 황정민 선배님 진짜 완전 대배우잖아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아 형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약간 이게 주눅이 들어 보이거나 약간 네.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선배님이 잡아주니까 둘이 이게 탁 되면서 네. 오, 너무 멋있었어. 왜냐면 예전에 국제시장 할 때도 선배님이 좋다고 더욱더 올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준 한마디 때문에 확 풀려가지고 했는데 아, 진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 한번 해야겠더라고. 다음 또 네, 다음에 다음에 아, 또 딘딘도 해야지. 플로완쇼 플로완쇼. 난 진짜 칼에 맞을게. 형 나는 진짜 칼에 맞을게. 형이 찔러. 아니야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네. 만약에 나 하면 어떤 역할? 나는 오히려 네. 딘딘이 항상 보면 네. 꾸러기 같고 네. 이런데 이미지를 좀 바꿔주고 싶어요. 오. 약간 좀 뭔가 IT 개발자거나 오. 약간 작전 잘 짜는 사람처럼. 오, 좋다. 어. 오, 좋은데? 천재 해커 이런 거.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프로듀싱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예 네, 그런 거를 약간 아...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티칭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나 오늘부터 그런 메소드로 연기하고 연습하고 있을게. 자, 정한빈님이 뮤비 아직 안 본 청취자인데 한번 보러 가야겠어요. 들어보니 스케일 장난 아니라 궁금해졌네요. 해주셨는데 진짜 이 뮤비는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만한 그 뮤직비디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정말 제 입으로 좀 부끄럽지만 정말 괜찮은 뮤비고요. 왜냐면 옛날에 그 조성모 네. 선배님 막 이 시대 때 거의 영화처럼 찍었잖아요. 네. 그게 한동안 없다가 네. 이번에 난 다시 나왔다 네. 그 정도야 거의. 맞아요. 근데 이제 꼭 중요한 건 성인 인증하시고. 아 맞아 맞아 네. 이거 성인 인증해야지. 인증 못 봐요. 자 조수진님이 오늘 이니미니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는데 이 파트에 집중해줬으면 하는 포인트가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그 이니미니 마니 모에오 여기서 네네. 슬기 씨랑 이렇게 같이 커플 댄스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약간 불꽃놀이처럼 이게 이어지는 그 씬이 좀 맞아. 약간 러블리하고 개인적으로는 시내에서 시소를 서로 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슬기 씨가 너무 이쁘게 나온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편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스태프들과 슬기 씨 이쁘게 나와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지만 그보다도 너무 본판 자체가 너무 이쁘니까. 난 둘이 그 차 위에서 이렇게 춤출 때가 너무 멋있었어. 네. 자 일단 그러면 저희는요 이번 후속곡이죠. 네, 네. 유노유노의 이니미니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되기가 전에 에이 너에게로 간다고 전해 에이 나는 그냥 어떨 결에 에이 나는 그냥 연결 It goes on Baby it goes on Maybe it goes on, yeah, yeah, yeah. 딘딘의 뮤직하이. 자, 뮤직하이 3부 시작했고요. 네, 저희는 무대 위의 군주, 네, 솔로 미니 2집 누아르로 돌아온 유노유노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방금 이니미니를 듣고 왔는데요. 네. 자 양모연님께서 윤호 오빠가 이니미니도 타이틀 후보라고 해주셨는데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라고 네.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오늘 이니미니 딱 듣고 형한테 문자 보냈잖아요. 난 이게 너무 형이랑 내가 항상 생각하는 윤호윤호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후렴 끝나고 두 번째 벌스 들어갈 때 그 톤이 난 너무 딱 좋은 거예요. 그 형 목소리 톤이 딱 아, 그 뭔가 있어요. 그 딱 그 동방신기랑 유노유노만 하는 그 노래 보이스가 있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역시 프로듀서. 아, 역시 아닙니다. 역시 딘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도영님이 이니미니 차 사고 장면 보고 보험부터 생각났어요. 미안해요 유유 네.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도영님 같은 분은 이제 보험 생각했잖아요. 네. 저는 그거 보고 예산. 예산. 차 두 대가 부딪혀서 돌잖아. 네. 이거 어차피 폐차거든요. 내가 네. 볼 때. 맞아. B 땡땡이에요. 그러니까. 네. BM 땡이잖아요. 네. 그럼 이 두 개를 와 폐차를 크,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나머지에 이제 차들 밟고 뛰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저 차들은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혼자 계속했죠. 네. 2618님이 이니미니 뮤비 봤어요. 스토리라인이 좀 어렵던데 살짝 해석해 주실 수 있나요? 했는데 네. 좀 몇 분이 지금 문자로 스토리라인이 좀 어렵다라고 해주셨는데 아 사실 이제 이제 음악을 듣고 가다가 이제 갑자기 차 사고가 나요. 네네네. 나와서 이제 의문의 여자를 보게 된 거죠. 네네네. 의문의 여자를 보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순간에서 약간 좀 환상이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네. 나중에는 사실상 현실이 돼서 네, 네. 이제 각자 제가 피 흘리거든요. 아 맞아요. 마지막에 네. 이렇게 웃잖아. 피 흘리면서 네, 네. 이렇게. 머뭇거면서 이제 네. 원래는 그 뒷신이 있었어요. 또? 다 각자 차를 타고 가는 거야? 근데 다 가는 신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뮤직비디오가 이제 촬영 날짜가 되게 짧을 수밖에 없어. 새벽에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그 신을 찍지 못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오히려 차 타고 갔으면 네. 좀 섭섭했을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불꽃놀이로 이렇게 위에서 이니미니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항상 제가 원하는 게 현실과 환상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걸 되게 중요시해요. 모든 뮤비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랬구나. 네. 사실 그러면 이니미니랑 땡큐 중에 이제 타이틀을 좀 고민을 하셨구나. 원래는 타이틀 후보곡이 네 곡이 있었는데 네 곡? 네, 거기서 이제 네 곡 언젠가 그 두 곡도 들려 드릴 거예요. 세상에 나올 건데 그 네 곡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클래식 클래식이냐 트렌디 현재 추세 누아르냐에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제 자체가 약간 처음에 보여드리는 게 좀 약간 클래식하고 그런 모습으로 먼저 인사를 드린 다음에 근데 땡큐가 스타트로 나온 게 맞아. 그 화려한 캐스팅이고 그렇게 힘을 줬는데 당연히 이게 퍼스트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오늘 황정민 선배님한테도 그 후속곡 그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야 곡 이 곡 너무 좋은데. 아 진짜. 아 그분은 참 겸손하신 것 같아. 네. 자 일단 저희가 이렇게 공들여 준비한 앨범인 만큼 타이틀 후속곡 포함해서 모든 수록곡이 참 좋고 퀄리티가 좋습니다. 네. 한 곡씩 들으면서 저희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들을 곡은요 윤호윤호의 타임머신입니다. 네. 듣고 올게요. 자 앨범의 1번 트랙인 타임머신 듣고 왔습니다. 자 타임머신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직접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하이퍼팝의 장르로서 네. 약간 이번 누아르의 SF 장르고 사실 첫 번째 인트로 트랙이라고 생각해 네네. 주시면 돼요. 사실 저는 좀 비디오 모든 트랙에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비디오에 네.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뭐 희한한 옷 입고 춤 또 추더라고요. 네. 네. 원래는 그렇게 하고 사실은 딘딘은 저의 이 인트로 네네. 그걸 다 봤잖아요. 전 다 봤죠. 네. 근데 사실 공개하는 거는 그 전까지만 공개를 했어요. 아 진짜? 네. 인생의 진리지 하고 딱 끊었어요. 아 진짜? 네. 그만큼 뒤 상황이 있다는 거죠. 아 뒤에 상황을 아직 안 보여줬어요. 아 진짜? 네. 아 나만 봤어? 네. 아 뭐야 이거 네. 왜 안 풀었어? 네. 와 대박인데 그거? 네.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만 봐가지고 네. 자 안종희씨가 타임머신 제 최애곡이에요.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김민정님께서 이 노래도 네. 무대로 보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윤호쇼에서 네. 이거 무대로 하지 않았었나요? 네, 네. 했어요. 윤호쇼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걸 아예 풀 무대로 또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나중에 공연에서 그러니까. 약간 시간 공간을 약간 이용을 해서 약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아 이미 다 계획이 네, 이미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노래는 이제 타임머신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내용인데 네. 만약에 윤호 씨가 네. 타임머신이란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과거나 미래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은 과거나 미래를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아 그냥 현재로 있고 네, 싶다. 어. 왜냐면 제가 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 어. 지금을 잘해야지 앞으로의 저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어. 다만 어. 타임머신과 좀 다르게 만약에 순간이동을 할 수 있으면 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럼 아, 더 많은 곳에 갈 수 있으니까. 어, 그치, 그치. 네, 차라리 그쪽이 더 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야, 과거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다음에 내가 있다. 네. 어, 타임머신 따위 필요 없다. 네, 윤호윤호 선생님의 말씀이었고요. 네. 자, 그럼 다음 들어볼 노래는요. 아, 요 노래도 좋습니다. 로코. 자 유노유노의 로코 듣고 왔습니다. 자 네. 로코는 하우스 파티인데 어떤 노래인지 이거는 이번 느와르에서 어떤 장르를 맡은 건지 코미디 장르를 맡고 있고요. 아무래도 로코가 미치다라는 그쵸, 그쵸, 네,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요새 약간 취준생 분들 네. 그리고 직장인 분들한테 잠시 하는 일도 되게 좋지만 좀 스트레스 날리면서 좀 이 순간을 질리고 그 다음에 또 최선을 다하자라는 네. 이야기를 담고 있죠. 아 신은정님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로코 들으면 네. 아 그래 부장아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라고 해주셨는데 요거 이제 춤도 저희가 그때 네. 배웠었잖아요. 네. 이거 네. 네, 이렇게 약간 손잡이 춤. 네, 약간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손잡이를 잡고 네. 이렇게 추는 네, 네 춤. 네. 그러니까 이게 손잡이를 잡고. 아, 저번보다 늘었어. 진동이. 나 솔직히 이거 한 두 번인가 더 쳐봤어. 아, 혼자. 진짜? 어, 혼자. 이렇게 진동이 지하철에 오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 일어나는 느낌. 네, 이런 느낌인데 가사가 직장인의 이야기예요. 네. 만약에 윤호 씨가 네. 평범한 직장에 다녀요. 만약에. 그럼 어떤 회사? 에서 좀 일하고 싶으세요? 저는 약간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 오. 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약간 좀 발명 쪽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쪽. 네. 오. 왜냐면 나중에는 언젠가 좀 어. 그러니까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두가 좀 더 편리해지거나 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내가 보니까 약간 지금 생각해둔 거 있는데 어플 지금 또 어. 하나 특허 내려고 지금 아니 뭐 하나 있어요. 어, 아이디어가 있긴 있는데 약간 실험을 몇 번 해봐야 돼요. 아 진짜? 근데 얘기를 했었을 때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없다고. 네. 아니 그런 거 와. 아 진짜 머리 아프겠다 형은. 왜? 뮤직비디오 생각 콘티 짜야 되지 안무 생각해야 되지 어플리케이션 생각해야 되지 이거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 그냥 우연치 가다가 뭐가 불편하고 그때 이거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툭툭툭 적어놓고 아, 이걸로 네. 좋지 않을까?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툭 적어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또 보고 야 이제 발명왕에 이어서 어플왕 한번 하면 재밌겠다. 네. 자 이거 뮤직비디오도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컬레이터에서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찍을 때 좀 고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왜냐면 이게 박자도 맞아야 되고 카메라 그쵸. 워킹도 맞아야 되고 그쵸, 그쵸. 여기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까지 가는 그 동선이 짧으니까 어. 계속 나눠서 쳐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맞추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치 아무래도 이 네. 이건 일정한 속도로 계속 네. 움직이고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춤을 춰야 되고 그 사방이 유리가 너무 많아서 그 표현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거기에 비추니까 이게 나중에 CG로 지운다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약간 프레임에 좀 약간 트릭을 써서라도 안 걸리면서 해야 되니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제대로 했는데 카메라가 그쵸, 걸리면 그쵸, 다시 가야 되고 네. 만약에 안무팀에서 틀리면 다시 가야 되고 그렇죠. 카메라가 걸리면 다시 가야 되고 네. 아 이게 이 진짜 힘들었겠네. 다, 네, 기본은 맞아야 되니까 야 진짜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서까지 지금 비디오를 찍어냈고요. 네. 자 이번에 들어볼 노래는요 Need You Right Now Need You Right Now 네. Need You Right Now 듣고 왔고요. 자, 이 노래는 어떤 파트를 맡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곡은요. 그 전체 저희 앨범에서 드라마를 네.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사가 카르페디엠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를 즐겨라라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맨 처음에 녹음했던 곡이에요, 이 곡은. 그리고 원래 트루컬러스에 들어갈 데모곡이었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이 시기가 좀 더 나중에 나와야지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전혜원 씨도 이 노래 밤에 혼자 듣고 있으면 힐링되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김소민 님이 Need You Right Now 가사는 다친 마음에 약 발라주는 느낌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거 또 비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이 비디오는 약간 일러스트로 또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는 또 얼마나 그 배원희 씨가 이 노래 뮤비 국내에서 촬영한 거 맞나요? 배경 보고 놀랐어요 해주셨는데 나도. 예, 이 뮤비 사실은 인천 쪽에서 저 끝에 있는데. 근데 약간 사막 같은 데 달리지 않았어? 그 인천 끝에 있어요. 아, 진짜? 예. 또 다른 분들도 뮤비 촬영으로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이거를 좀 느낌 있게 멕시칸 느낌으로 네네. 약간 좀 담아보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있어? 있어 있어. 지금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저도 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이 우리 아까 사석에서 이야기했지만 네네. 세상이 좁다는 게 진짜 좁아. 진짜 좁다는 게 이 일러스트 분을 사실 섭외를 하고 멋있게 작업을 했는데 딘딘이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자기 아는 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저 사실 그 우리 아는 형님 대기실에서 형이 이거 영상 보여줬잖아. Need You Right Now 이거 일러스트 했다고 이렇게 해서 보여줄 때 뭔가 내가 내 친구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아니겠지 하고 있다가 그 친구 SNS에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진짜 세상 좁다. 근데 와 이 친구가 진짜 성공했다 이 생각이 더 들었어요. 와 윤호 형 거를 작업을 했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실력 좋아요. 진짜 잘하는 친구고 또 백예린 씨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맞아요. 나도 하고 싶은데 바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바쁜가 했더니 윤호 형 거 하느라 바쁘지. 이해 인정. 자, 이제 다음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다음 노래는요 요것도 대박이에요. 네, 불면 라로사인데 이제 피처링 신예은 씨가 참여했습니다. 자, 불면 듣고 올게요. 다가가면 갈수록 더 아프고 미워하려 할수록 더 그리워 다치고 또 다쳐도 넌 내게 돌아와 Only you make me feel this way. 자, 배우 신예은님이 피처링을 한 불면이라는 곡입니다. 네. 서정적인 멜로 파트를 맡고 있죠 이게. 네, 이번 맞아요. 앨범에서 자 처음 받았던 데모 버전 아예 다른 버전이라고 했는데 약간 하모니카가 나오는 후크송이었어요. 약간 진짜? 라틴 느낌의 빠바바바바바바밤밤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네. 멜로디가 약간 애수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다 뜯어 고치자 그래가지고 저희 A&R도 저희 성철님과 함께 손을 잡고 다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비트부터 바꿔 나갔죠. 신예은 씨랑 이제 협업을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도 들었고 뭐 이제 신예은 씨가 뭐 보컬 뭐 트레이닝까지 받았다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신예은 씨와 합이 너무 좋아요. 같이 작업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라고 6670님이 문자를 넣어주셨습니다. 아 정말 사실은 배우님들 사이에서 약간 보통 이제 연기만 하시다가 또 직접 목소리 출연하면서 연기까지 한 케이스가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가능한 배우님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치. 그때 이제 경영 프로그램 각 배우님들의 목소리 노래 부르는 영상을 싹 찾아봤어요.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약간 그 제가 갖고 있는 내용과 이 서로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그러니까 윈윈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밝은데 이런 표현도 되게 잘하면 어울리겠다는 사람이 신예은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다행인 게 우리 배우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도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딱 보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할 것 같은 확신이 들겠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둘의 하모니가. 정말 사실 이게 뮤직비디오 안에서 그 부분은 편집이 됐지만 그 부분을 꼭 넣고 싶었는데 서로 약간 나레이션 멜로디처럼 서로 치고받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신예은님의 목소리가 정말 예술입니다. 그거 왜 뺐어 근데? 사실 그걸 하면 너무 빨리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음원으로 좀 더 듣게끔 하려고. 아니 그 뮤직비디오 볼 때도 그 되게 막 둘이 행복하다가 이제 덤덤한 표정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안 보이는 상태로. 근데 그때 신예은 씨 표정이 저 너무 좋더라고. 맞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뭔가 잘 신예은 씨랑 하길 참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서로의 온도가 달랐다라는 거를 약간 잘 맞아.
있는 걸 이렇게 담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신은정 씨가 처음엔 그냥 노래가 좋아서 듣다가 곱씹을수록 가사가 너무 좋아서 가슴 부여잡고 듣게 되네요 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이 가사 정말 많이 합친 겁니다. 아, 합친 거라고? 제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다룬 가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작가님들이 이제 봐주셔서 제가 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이거는 이 부분에선 이런 표현법이 맞고 이런 표현법이 맞는 걸 이제 회사를 통해서 뭐 이번 앨범에 단 하나도 윤우 씨 손이 터치가 안 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기획에 참여를 많이 해서. 자 일단 오늘 그 앨범 네 우리 노아르의 불면까지 다 들어봤고요.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도록 하는데 이번 앨범에서 지금 윤우 씨가 듣고 싶다고 하신 Need You Right Now인데 뭔가 시간대랑도 어울려서 네. 딱 이 노래를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eed You Right Now 아예 풀곡으로 듣고 올게요. So I need you right now, I need you right now, I need you right now. 그 짧은 불빛 뜨겁게 타고 나면 사라지는 네, Need You Right Now 듣고 오셨고요. 문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호 씨 괜찮으면 문자 좀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3693님께서 제 친구가 오빠 이번 앨범 명반이라고 해서 제 어깨가 다 으쓱하더라고요. 이번 앨범 정말 너무 좋아요. 이번 네. 앨범은 정말 명반입니다. 네. 만드는 과정을 옆에서 다 보면서 진짜 이 형 대다. 그러니까 일을 벌리잖아요. 윤호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일을 뭐 이렇게 주면 하는 편이 아니라 네. 윤호 씨는 일을 알아서 막 벌리는 편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벌리는 게 거의 진짜 아메바가 세포 퍼지듯이 이렇게 벌리잖아. 네. 근데 그거를 사실 마무리를 한다는 게 나는 네. 그게 진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앨범을 제가 사실 제 돈 주고 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에 들어간 노력들이 사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도 앨범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되게 좀 부끄러웠어요. 내가 내 자신이 뭔가 아, 내 앨범도 나름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 형 거 보니까 진짜 다시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에이, 저는 딘딘 앨범 옛날에 딘딘 딘딘 때 그 앨범을 들으면서도 원래 데모고 엄청 몇십 곡 들려줬었잖아 나한테. 그죠. 근데 그때부터 저는 딘딘은 아티스트로서 정말 멋진 흔치 않는 정말 빛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진짜 이 앨범 듣고 이 앨범을 보고 혼난 기분이었어요. 야, 철아 똑바로 해라 약간 이런 느낌. 진짜 혼낸 무언으로 혼내는 거 뭔지 알아? 디나 앨범 나왔어 하면서 이렇게 탁 쳤는데 약간 나 혼난 느낌. 자 하나둘팔구님이 저도 회사에서 제 아이디어를 좀 밀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라디오 들어보니까 윤호 형도 앨범 준비하면서 의견 피력을 꽤 하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 방식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요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정말 볼 때 와 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알아서 말을 걸어줘요. 그러니까 한 명이 땅을 파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혼자 묵묵히 그 땅을 파면 같이 땅을 파주지 제가 땅 팔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그 다음에 관심이 생겨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봐 줄 거고 나중에 같이 땅을 파줄 거예요. 그만큼 혼자 네, 자기 야. 길을 할 땐 묵묵히 좋습니다. 네. 오, 좋아요. 네. 자 0233님이 나중에 윤호 오빠랑 창민 오빠랑 노래 바꿔서 무대 해주면 안 될까요? 만약 하게 되면 창민 오빠가 해줬으면 하는 무대나 윤호 오빠가 하고 싶은 창민 오빠 곡은 뭔지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어때요? 혹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나요 아직? 아직 없어요. 충분히 할 만한 이벤트인데 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양쪽 다. 네. 근데 언젠가 좀 창민이 키가 높긴 한데 최근에 연습해서 비슷하게 가긴 하니까 예. 창민이 형이 땡큐 하는 것도 보고 싶다. 아, 잘할걸요? 창민이 이런 장르 잘해요. 자 5633님이 윤호 오빠와 딘딘 DJ 요즘 굉장히 자주 만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만나면 두 분은 주로 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요새 시국 때문에 못 만나죠. 못 만나죠. 예. 못 만난 지 꽤 오래됐고 예. 사실 이번에 윤호 형 활동하면서 같이 만난 게 너무 좋았던 게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맞아요. 예. 뭐 서로 바빴으니까. 네. 네. 근데 아마 또 조만간 또 활동 끝나면 빨리 좋아져서. 네. 네. 저희 만나면 뭐
밥 먹고 밥 먹고 그냥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김가연님이 오빠 앞으로 3년간의 계획이 혹시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뭐 3집 미니 앨범 정도 아마 3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공연을 예전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올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게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에 계신 팬 여러분들도 인사도 네. 드리고 싶고 또 뭐 운이 좋다면 작품으로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그 킹덤 네. 그 프로그램 MC 네. 이번에 맡게 되셨죠? 네, 또 동방신기로 오랜만에 그러니까. 아 기대돼요. 저도 약간 네. 이 2MC 기대된다. 네. 약간 이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윤호 네. 씨의 열정을 네. 이제 창민 형이 좀 진정시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하고 네. 약간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아 정말 아쉽지만 한 시간이 너무 짧아요. 벌써 윤호 씨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오늘? 무엇보다 약간 네. 좀 편한 그냥 라디오 느낌보다도 그냥 딘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면서 이렇게 공감을 같이 느끼는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확실히 딘딘 잘하네. 아니, 네. 참, 딘딘 씨 잘하세요 역시. 아니야. 형이 대단한 거야. 아니 사실 저는 오늘 그 윤호 씨가 또 이니미니 이번에 후속곡 활동을 하면서 네. 첫 번째 활동을 딘딘에서 하고 싶다 네. 해가지고 사실 오늘 네, 나오신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나는 좀 미안하더라고. 타이틀곡 때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게 얘기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후속곡 할 때는 첫 번째 인사를 좀 딘딘이 하는 라디오에서 인사드리는 게 네. 또 오늘도 또 이니미니 막 컷 편집하고 오늘은 막 피곤한 상태인데 또 이렇게 와줘가지고 너무너무 좀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네. 네. 윤호는 역시 윤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뮤지카이 청취자분들과 팬 여러분께 끝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인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딘딘이 단독 진행하는 건 처음 와봤는데 그쵸, 제가 힐링 받고 간 느낌이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힐링 받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윤호 씨 마지막까지 활동 네 힘내서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윤호 씨의 신청곡이에요. 네. 올리버 코레츠키노의 No Man No Cry 지미 삭스 버전으로 들으면서 윤호 씨 보내드리고요. 저는 잠 못 밤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호 씨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딘딘아 축하해. 아, 형 축하한다. 축하해.